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댓글로 거제도 전원주택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 주말에 이제 거제도로 왔습니다. 여기는 일단 본격적인 그 거제도 리뷰를 하기 전에 저희 초등학교 동창인데 예, 제 짝꿍입니다. 짝꿍이 지금 그 거제도로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 그 풀빌라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원주택 부지인데 전원주택을 펜션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풀빌라로 운영 중입니다. 오랜만에 예, 여자 우리 짝꿍 만나가지고 예, 커피도 한잔하고 예, 집 구경도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는 지금 전원주택이 한 10여 채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예, 이 집을 보면은 이 집이 뭐 가장 예쁩니다. 이 정원도 넓고. 그래서 나중에 요 안쪽에 예, 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예, 집안 내부는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위치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 외관리. 예, 여기 이제 거제 식물원 정글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이 예, 많기 때문에 이쪽에 전원주택보다는 예, 풀빌라, 빌라나 펜션 같은 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원 앞쪽에는 이렇게 작은 텐트들이 있고, 예, 정원은 잔디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예, 2층 빌라고, 요 밑에 보면은, 예, 거제 정글돔 식물원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예, 조금 멀지만은 바다가, 예, 조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고급스럽네요. 예, 이쪽이, 예, 거실 쪽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이 꽤 넓네요. 1층 거실인데. 와, 소파도 있고. 여기 베란다, 아이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베란다 거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예,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예, 요 앞에 지금 데크도 예, 이렇게 있고. 예,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바다가 더잘 보이겠죠. TV도 있고, 예, 소파도 이렇게 거실이 꽤 넓습니다. 여기 지금 안방 침실인데 침실 한번 볼까요? 와, 진짜 막 호텔처럼 인테리어는 좀 삐까뻔쩍하게 해놨네요. 여기는 더블 침대 두 개가 있고, 예. 옷장하고 예, 거울, 화장대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뭐한 가족이 충분히 예, 잘수 있는 예, 그런 방입니다. 현관 입구 쪽에도 보니까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싱글 침대 두개 있네요. 예, 싱글 침대 두개 있고 커튼도 있고, 예, TV도, 엄청 큰 TV를, 예, 달아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 방 사이에 있는 화장실인데, 예, 세면대도 있고, 안에는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예, 샤워장입니다. 샤워장. 요한 층만 해도 6명 정도는 예, 충분히 숙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2층 풀빌라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기들 계단에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안전문을 달아놨네요. 여기는 예, 2층인데 2층도 조그마한 거실이 있습니다. 예, 소파도 있고. 여기도 한 가족이 자도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방이 또 있어요. 세 번째 방인데. 여기는 더블 하나에 싱글 하나. 예, 총세 명이 잘수 있는 그런 방이 또 있고, 여기 TV도 또 있고. 예, 거실 사이즈는 뭐 아담합니다만은 여기 화장실. 예, 여기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이 세면장이 있습니다. 세면장하고. 요거는 샤워장이네요. 샤워장. 여기도 3명은 충분히 잘수 있겠네요. 또
조그만한 계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계단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올라가면 풀빌라입니다. 풀빌라라는데,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지? 아, 이건 미끄럼틀인데, 미끄럼틀을 지금 여기 놔뒀네요. 아, 애들 놀이 공간이네요. 놀이방이네, 놀이방. 아, 여기 보니까 요새 애들 오면은 애들끼리 놀아라고, 예, 미끄럼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소꿉 장난하게끔 이렇게 조그마한 부엌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야, 애들 오면은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꼬맹이들 데리고 오면 상당히, 예, 좋아할 만한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테이블이, 의자가 지금, 12개나 있네요. 12개인데, 12인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12인용 테이블이 있으니까, 12명까지는 수용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 냉장고도 있고, 예, 전자레인지, 밥솥, 예, 뭐, 커피 머신, 세탁기, 뭐, 있을 건다 있네요. 이건 뭐지? 토스트기인가? 아,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요, 가정집처럼 이렇게 펜션, 예, 주방을 잘 해놨네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요 앞에가, 예, 풀장입니다. 실내 풀장인데, 예,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뭐, 빵주머니, 아, 빵, 바구니네. 빵, 아, 간식으로 드시라고, 예, 빵을 또 준비를 해놨네요. 네, 여기 풀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요렇게 돼 있고. 아, 전망 멋지네. 지금 여기가 2층이거든요. 2층인데 들어오니까, 후끈후끈해요. 이 물이, 따뜻한 물을 틀어가지고, 후끈후끈한데. 이게 온천이네요, 온천. 아, 야외를 조망할 수 있는 온천인데, 지금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여기, 예, 대가족 단위로 놀러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저, 동창회도 여기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여기 총 수용 인원이, 한 14명까지는 받을 수 있답니다. 예. 여기 면적이 1, 2층 합쳐서 59평이니까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16명까지 받을 수 있고, 뭐, 최소는, 예, 한 6명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야, 제가 봐서는, 이거는 온천입니다, 온천. 물이 지금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 열기가 물에서 확 올라와요. 아유, 물이 뜨끈뜨끈합니다. 막, 아유. 예, 여기서 막 사우나 겸 수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가족 행사 이렇게 하면은 인원이 많을 때는 이런 펜션, 예, 구해서, 예, 여행을 오시면은, 그제도 여행 오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저 앞에 보면은 정글돔도 있고, 예, 인근에 해수욕장도 여름에는 많습니다. 골프장도 있고, 예, 그제도 그 케이블카도 작년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예, 거기도 가볼 수 있고, 예, 뭐, 먹거리, 이런 거 뭐, 해산물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제도는 여행 인프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그제도 쪽에 주말에 여행을 많이 옵니다. 아까 저도 정글돔 그쪽 지나니까 막 거의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이제 봄이니까. 아, 풀빌라 좋네요. 애들 데리고 오면은 안전하게 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예, 조그마한 파라솔을 갖다 놨는데, 의자하고 애기들 거죠. 애기용 의자 이렇게 갖다 놨고, 여기 구명조끼. 예, 어린이용이네요. 예. 그 다음에 물놀이 튜브도 있고, 또 어른들이 쉴수 있는, 예, 이런 의자, 편안한 의자도 있습니다. 예, 풀빌라에도 지금 이렇게 욕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습니다. 야, 뭐한세 식구 와도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뭐좀 자면 되고.
이런 예, 샤워를 바로 예, 수영하고 나서 샤워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예, 샤워장을 바로 풀장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깥에 지금 데크가 있거든요. 풀장 옆에 데크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여기 데크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그릴이죠. 바베큐 하는 그릴인데, 이거 연기가 나니까 바깥으로 빼놨구나. 그래서 바베큐 그릴에서 고기 구워가지고, 아까 그 안쪽 식탁에 가서, 예, 드시면 되겠네요. 예, 풀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 수건하고 헤어드라이어 이런 거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진짜, 이거 뭐, 일본 온천 여행 안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멋진 예, 풀빌라. 예, 가족 수만 많으면 뭐 비용은 좀 비싸더라도 여기 와서 예, 가족들과 1박 2일 예, 여유 있게 큰 전원주택이 아니고 큰 펜션에서 이렇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기네요. 짝꿍 덕분에 예, 거제도 식물원 정글돔 구경도 잘했고 예, 풀빌라도 구경을 잘했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 다른 전원주택지 거제도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예, 영상 찍으러 이제 떠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예, 여러분들도 거제도의 멋진 전원주택 리뷰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